자, 맨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문장이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자, attaining the life. 이때 이 attaining이라는 ing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뭐야, life를, 삶을 얻는다라는 거. attaining이란 말은 뭔가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장에 지금 보면 동사가 is예요. 어? 주어가 바로 attaining이고. 동명사가 여기에서 주어로 사용되어 있고, 혹시 왜 이러죠? 주어고, 그다음에 is가 동사인 이런 문장 형태야. 근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a person wants라는 문장 보시면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 없죠? 아하, 그러면 이 목적 없는 대신에 이 life를 선행사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나 물론 that도 가능하겠죠, 이 자리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해석상은 한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삶, 이렇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 단순하다.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뒤에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However. 그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서로 반대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settle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settle이라는 단어. 뭔가를, 뭐, settle for라는 단어까지 하면 무엇무엇을 안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sett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착하다란 말인데 더 적은 것을 위해서 정착하는 거예요. 더 적은 걸 위해서 안주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합니다 for less. 무엇보 less는 비교급이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최선보다 더 적은 것에 안주하다라는 말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이게 사실 이 글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뒤가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두번 연속 나온 거라 보니까. 자, 잠깐 지울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시작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 하루를 off right. 올바르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알맞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첫 번째 주제 부분에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건 쉬운데 대부분은 자기의 최선보다 더 적은 것에 안주를 한다. 이유는 왜? 이렇게 실패하거나 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루를 알맞게 또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걸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날을 무엇과 함께 시작한다면 자, 핵심은 긍정적인 마인셋, 마음이죠. 아주 긍정적인 마음. 여기서 이 긍정적인 마음이 라이트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이때 대신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할때그 사람은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뭔말할 것처럼 보인다. 뭔말할것 같다라는데 more likely 더뭐할것 같다. have, 가지게 될것 같다. 뭐를요? 당연히 긍정적인 하루를 갖게 될 것이다. 그니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하루의 시작.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글에서 주제는. Moreover는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추가하는 거죠. 게다가. 자, 다음 문장이 조금 보셔야 될 게. 해석하면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approaches 접근하다. approach는 접근하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오 영어에서 이렇게 어떻게라는 의문문 사실은 의문문인데요. 이 뒤에 임팩트 보이시죠? 동사야. 이거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칠한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예요. 주어입니다. 이렇게 의문문이 어떤 문장의 한 주어가 됐든 뭐 목적어가 됐든 문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형태로 꼭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맨 앞에 들어간 건 당연한데 그 뒤에 주어와 동사의 순으로 영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 여기서는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장 통째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 얘가 주어라면 이건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impact라는 단수 동사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석하시면, 게다가 한 사람이 그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임팩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else, 다른 거 모든 거야. 자, in that, 이때요, in, 이 that도 접속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말로 쓰이는 대시예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하,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주제가, 주어가 좀더 늘어나네요. 주제가, 미안해요. 여기서 잡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단지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면 하루가 좋아진다는 걸 끝이 아니라, 게다가 그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다른 거. 모든 다른 거. 단지 그 하루가 아니라, 너의 삶에 있어서 모든 다른 것에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여기까지가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하루였지만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너의 삶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계속 가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의 하루를 in a good mood, 좋은 기분으로 시작한다면 good mood는 positive mindset과 같은 거죠. 그런다면 그들은 likely to continue, 뭔가를 계속할 것입니다. 당연히 좋으니까 해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란 뜻이 되겠죠.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that will often lead to a more productive day는 그것은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것은요 결국 lead to는 어떤 결과를 이끌다. 어떤 결과를 이끌 겁니까? 더 생산적인 하루를 이끌어낼 거다. 시작이었지만 그게 더 생산적인 하루가 됩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increased, 증가되어진 productivity, 생산성. 이때 이 증가된이라는 이 말은 특징이 우리가 보다시피 ED로 끝나 있는 과거 분사지요. 맞죠? 과거 분사는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과거 분사는 행동이 완료된 겁니다. 증가가 된다는 행동이 끝난 겁니다. 그럼 지금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 증가되어진 이런 생산성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이 productivity가 처음에 쓰이는 명사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이 생산성은 unsurprisingly, 놀라울 것 없이, 뭐 당연하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단수동사, leads to. 주어인 productive 단수, 동사도 단수 동사, 수의 일치가 되어있죠.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더 나은 work reward, 일에서의 보상이라는 결과를 놀라울 것 없이 만들어낸다, 이끌어낸다. 계속 연쇄 반응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promotion, 승진이나 raises, 오, 임금에서의 임금 인상 등. 그럼 여기서만 이 promotion과 raises라는 것은 소위 앞에서 말하는 그냥 좋은 하루가 아니라 그의 다른 모든 삶에서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그들의 of가 나오면 뒤에서 그들의 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하나 알게. live란 단어는 원래 자동사입니다. 그냥 살다란 뜻인데요. 때로는 이 뒤에다가 a life라는 것을 붙이면 이게 타동사가 돼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되는 타동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다란 뜻을 씁니다.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살아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life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다. 뭐 하는 게, realize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를요?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지. 여기 핵심이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우리 책에서는 positive.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did.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not only but.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대시
접속사잖아요. 두 문장 연결은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지금 밑줄 친 여기 부분이 주어예요. 게다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는 동사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동사는 impact. Not only a, but 뒤에 나오지만 뭐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에? 그날에. 또한 두 번째는 every aspect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모든 다른 측면입니다. 측면.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것도 또 주제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접속사가 내용이 구이 확실히 많아지죠? 그럼 이것은 순서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